예, CJ E&M 음악 공연 부문의 정혜승이라고 합니다. 그 작년까지는 회사가 엠넷 미디어라는 회사였고요. 금년 초에 그 CJ 계열사,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앤 미디어 관련 계열사, 그러니까 저희 엠넷 미디어 음악, 그다음에 방송 쪽에 CJ 미디어하고 작년에 인수한 온미디어, 그다음에 영화 쪽에 CJ 엔터테인먼트, 게임의 CJ 인터넷 이런 회사들이 다 합쳐서 이제 CJ E&M이라는 회사가 됐고요. 그 거기서 이제 플랫폼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제가 이제 이 강남역을 오랜만에 이렇게 왔는데 다 지금 술 먹으러 가는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오신 분들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금요일이면은 전 지금 회사에서 다니고 있지만 당연히 목요일. 그러니까 목요일이 원래 보통 이제 뭐 요즘은 금요일보다 술 더 잘 먹는다 그러는데 목요일 날 뭐 다들 뭐 술 한 잔씩 하고 뭐 그런 분위기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고 또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강의까지 들어오시는 참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그 혹시 여기 밑에 그 전주 할머니 보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예. 그 혹시 여기 80년 닭권 혹시 계십니까? 한 세 분 정도. 그 제가 88학번인데요. 그 상당히 저희 추억의 여린 곳입니다. 요즘은 강남역이 어떤 그 데모그래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 계층 사람들이 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88년도 처음에 이제 대학교 입학했을 때 88 꿈나무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88년도 그때 올림픽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그 87 민주화 항쟁이 딱 끝나고 들어간 첫 세대라서 아마 그 막 이 데모란 이런 이슈도 별로 없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제 기억에도 이 동네, 특히 전주 할머니 보쌈은 그때도 있었고, 요 오른쪽에 지금은 무슨 뭐 브로이하우스라고 되어 있는 데가 80년대 말과 90년대를 풍미했던 월팝이란 나이트. 월팝, 여기 보스터치, 그 다음에 그 건너편 유니콘, 앞에 V존. 굉장히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은 이상하게 여기가 그 대학교 초년 정도, 제 기억에 제가 군대 3학년 끝나고 갔는데 88, 89, 90년도 정도까지는 강남역에서 놀았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3학년 때부터는 약간 이제 그 강남역 나이트는 조금 애들 가는 데야 라고 해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한 획을 그었던 뉴월드 호텔의 단코, 그 다음에 뭐 힐탑 호텔의 그 당시에는 처음에 니꼴, 나중에 뭐 바바렐라, 그 하여튼 꽤 오래 제가 활동을 했었었고 지금도 그 당시 친구들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지금 오랜만에 강남역 오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로 넘어가면 저는 하여튼 학교 다닐 때 그냥 계속 유흥활동을 쭉 하다가 그 이제 졸업하고 지금 저는 이제 요즘 지금 이제 대학생분들 좀 되게 안타까운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 당시는 되게 좀 기회가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관문도 넓었고 대충 학교 다닐 때 좀 놀아도 뭐 적당한 학점과 뭐 적당한 나중에 저게 있으면 그냥 회사를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지금 같았으면 저는 아마 못 갔겠죠.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 첫 직장이 엔지니어링 회사였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가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특히 삼성 엔지니어링 검색을 해보면 관련 기사가 다 증권정부예요. 참고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97년도에 상장을 했고 그때 상장할 때 이제 뭐 이제 그 JY 승계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S1이 같이 상장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신입사원 때부터 우리 사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주가의 행보를 아는데 그 주식이 2000년 초에 액면가 5천원짜리가 2000원까지였습니다. 2000원. 그 당시에 뭐 IT 붐이 다 막 불었고 그 당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엔지니어링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당시 약간 3D 업종 비슷한 느낌이라서 같이 이공대 출신들인데 어떤 IT 쪽에 간 애들은 뭐 벤처기업 가가지고 뭐 그 당시 뭐 새로운 기술 해가지고 뭐 주가가 무슨 뭐 100배씩 뛰고 막 이러는데 그 당시에 진짜 그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한 대리쯤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엔지니어링에 있던 많은 동기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2000원 정도, 2003년까지 아마 2000원 있을 거예요. 그 주식이. 근데 지금 현재 2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짜리가 별도 저거 없이 그냥 시장의 상승 때문에 100배가 오른 대기업 계열 주식 중에서 굉장히 유례없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 삼성그룹 내에서 연봉 1위, 그 다음에 시가총액으로 삼성그룹 내에서 5위. 근데 5위지만 실제 삼성전자, 뭐 지존 삼성전자, 그 다음에 금융계열사 삼성,
생명 삼성 화재, 그 다음에 삼성의 오리진인 삼성 물산, 이 4개사를 빼고는 그 다음 5위가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한 회사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회사를 보면 되게 감회가 새로운 게, 어쨌든 저는 어떻게 보면 극과 극, 어떻게 보면 중구장대한 인더스트리에 있다가, 그것도 플랜트 엔지니어링. 아파트 짓는 것도 아니고, 중동 사막에서 공장 짓는, 하드코어입니다, 아주. 거기에 있다가 지금은 완전 이쪽, 딴따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의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옮기게 된 계기는 저는 사실 제 DNA 속에는 아까 제가 잠깐 이 80년대 말 잠깐 환경을 말씀드렸지만은 유흥 DNA가 있어요. 저는 그 낮에는 열심히 넥타이 매고 당시에도 회사를 다녔지만 밤만 되면 그 친구들과 이 언저리를 그 배회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그 남자가 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특히 해외 영업팀이었기 때문에 해외 출장 자주 가고 주로 만난 클라이언트들이 중동에 있는 석유성 장관 이런 사람들. 그리고 프레트 계약 단위도 거의 한 뭐 1, 2억 불.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그래서 남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도 했지만, 야, 이 참, 이, 결국에는 현장 가가지고 그 건설 잠바 입고 그 하이바 쓰고 한밭집에서 밥 먹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특히 중동 같은 데 가가지고 2, 3년 있어야 되고. 그게 결국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원하는 길인가라는 심각한 고민을 했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회사를 관두고 그 2000년대 초에 MBA를 갔습니다. 특이하게 미국이랑 유럽을 갔어요. 뭐 그 당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데. 근데 이제 유럽에 제가 MBA를 네덜란드를 갔는데 가 있는 동안에 그 대학교 때도 안 하던 공부를 30줄이 넘어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공부하는 짬짬이 놀 시간은 없고 저희 학교가 되게 안 좋았던 게 이 컷오프 제도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하면 2학년은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고생을 했는데 퇴학을 당해요. 하위 10%가 상대평가를 해서. 그래서 첫 1년은 거의 뭐 못 놀고 공부만 했는데 그 당시 제 유일한 낙이 한 2시까지 공부를 하면 밤에 이제 2시부터 2시 반까지 하이네켄 말고 글로리시라고 이렇게 맥주 이렇게 따는 게 있는데 그게 한 450ml 나옵니다. 그걸 하나 쫙 부어가지고 그걸 30분 동안 마시면서 한국 인터넷을 보면서 안정원이가 골 넣었나? 삼성 라이언즈가 오늘 이겼나? 이게 보는 거. 그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낙이었고 주말에는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그 막 모든 게 새로우니까 뭘 쓰고 싶, 기록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인터넷에다가 그 MBA 사이트에다가 제 생활기를 연재를 했습니다. 생활기를 이제 연재를 했는데 뭐 연재를 하다 보니 그게 차츰 내용이 좀 많이 쌓였고 그 내용이 그 유학생들 사이에 좀 입소문이, 유학 준비생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와서 모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그 당시에 제가 쓰려고 쓴 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그냥 쭉 제가 생활기를 올려놨던 거를 나중에 와서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2004년에 첫 책이 나왔어요. 제목이 나는 왜 유럽 MBA를 택했나라는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 그 출판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했고 나는 왜 유럽 MBA를 택했냐와 관련된 내용은 두 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거의 그 내용 그거 없고요. 제가 그냥 거기서 다 이제 새로운 거 그냥 거기서 공부하고 PT하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뭐 거기 내단 튤립 풍차보러 가고 이런 것들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어쨌든 그게 첫 책이었고 제가 CJ에서 처음에 한 일은 주로 신사업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그러니까 부티크 호텔, 레이싱 트랙, 뭐 실버 사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게 복합화 프로젝트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타임스퀘어 같은 그 안에다가 CJ가 갖고 있는 뭐 CGB 뭐 그 다음에 뭐 투썸, 뚜레쥬르, 뭐 빕스 이런 거 좀 나가줘서 하는 그런 이제 앱 그 복합화 프로젝트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이 회사는 주로 뭐 엔지니어링 뭐 쪽, 중문항대 쪽 있었지만, 방과 후 활동은 여느 그 유흥업계에 있는 사람 못지않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CJ 엔터나 CJ 미디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야, 니가 뭘, 이거 엔터테인먼트를 알아. 니가 뭘 알아. 근데 나는 방과 후에 내가 그 많은 돈을 10여 년 동안 투자를 해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왜 얘를 모르지? 실제 얘기해보니까 제가 이 현실은 더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증명하지? 밤에 잠이 오더래요, 분해서. 그래서 제 기억 2005년 12월 눈 내리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그날 밤에 노트북을 딱 켜고 책을 썼어요. 왜 돈텔마마를 가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화두였어요. 그러니까 유저 비헤이비어를 알아야 된다. 근데 그중에 하나의 화두가 왜 돈텔마마를 가냐 이런 거였어요. 저희 회사 좀 웃기죠. 막 그런 거 가지고 토론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쓰다 보니까 왜 이효리가 인기가 있지? 왜 뭐 이런 거 쭉. 그래서 그걸 이제 한 초안을 한 30% 써서 출판사에 넘겨서 계약을 하고
두 번째 썼던 게 2006년 5월에 나왔던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이라는 책인데, 불행히 혹시 그 책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어요? 아, 죄송하게 이럴 때가. 왜냐면 이 책도 불행히도 그 아까 첫 번째 책과 마찬가지로 제목을 출판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했고, 사실 제 내용은 그 원래 제가 원제는 그 옐로 페이퍼 경영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옐로 페이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메트로 같은 문까지 보면 다 그냥 잡다한 그냥 연예 기사들, 스포츠 기사들, 뭐 생활 문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인데,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경제 경영의 맥락을 좀 읽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으로 사실 쓴 거고, 그 안에 챕터도 챕터가 3, 처음에는 연애, 두 번째는 스포츠, 세 번째가 생활문화. 그래서 저는 이제 옐로 페이퍼 경영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무슨 뭐 경제학 콘서트, 30대 경제학 막 이런 책들 유행이 돼서 경제학이라는 타이틀을 민망하게도 달고 나왔고, 앞에를 엔터테인먼트로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렇게 좀 개인적으로 사서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미안한, 그러니까 그 책 자체의 내용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도 아니었고 경제학 전문가는 도둑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그 책이 나오고 그 당시 저희 회사에서 야, 네가 더 이상 이런 쪽에 있을 래는 아닌 것 같다.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엠넷미디어라는 회사가 당시에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뭐 그 CJ에서 그 당시 맥스 MP3라는 벅스뮤직 두 번째 가는 그 음악 사이트, 그 다음에 GM기획, 지금 이제 코어 콘텐츠 미디어죠. 김광수 사장. 지금은 주로 이제 저 티아라, 그 다음에 뭐 황정음, 이범수 있는 그쪽이었고, 저희가 인수할 때는 이제 SG워너비, 시야, 황정음, 인수한 다음에는 이효리, 송승헌, 뭐 저희 이제 기획, 소속이었죠. 같은 이제 그 직원이었습니다. 그 회사를 이제 2006년에 가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 이제 한 5년 이제 합병도 했으니까 이제 6년, 횟수로 7년째네요. 이제 2006년에 갔으니까. 그래서 있는 동안에 굉장히 마음에 빚었어요. 야, 이거 내가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을 썼을 때는 진짜 내가 이 방과 후에 내 액티비티만 가지고 내가 비전문가 입장에서 쓴 건데, 한 7년을 여기 있다 보니까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도 뭔가 좀 이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저희 이제 책 서문에도 썼지만 약간은 제가 여기를 좀 무시했었습니다. 약간 깔보는. 야, 여기는 좀 그 뭐 경영하는 회사도 아닌 것 같고, 무슨 뭐 주먹 구구식에 다 경영 뭐 이런 약간 좀 우쭐한 것도 좀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들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묘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 책에 이제 결국에는 큰 카테고리로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저희 일반 직장인들, 일반 대기업, 그리고 또는 뭐 학생들, 이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야생성, 두 번째가 책에서 배운 게 아니고 진짜 세상살이 지혜가 녹아져 있는 스트리트 스마트, 마지막으로 감성 디테일, 좀 표현하기 힘든 애매모호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제 숙제였습니다. 7년 동안에 저걸 어떻게 빨리 써야 되는데, 근데 저 굉장히 저도 게으르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 첫 번째 책은 그냥 유학 가서 인터넷에 그냥 1년 반 동안 제가 연재를 한 거고, 두 번째 책은 제가 분기 탱천에서 사람들이 몰라주니까 막 울분을 살릴 수가 없어서 시리아 방송대국의 심정으로 막 쏟아냈던 거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써야 될 이 동기부여는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매일 그 금요일까지는 술을 먹고 주말에는 이제 취침을 하고, 왜냐면 그래야지 주중에 술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일관된 사이클을 하다 보니 쓸래야 쓸 수가 없었는데, 연 초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류,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류 기업이 뜰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 당시에 출판사 연락이 온 건 SMYG JYP가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완전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오늘 혹시 주식시장 보신 분들, 이수만 회장이 지금 1,400억 대 주식으로 올라왔고 지금 SM이 34,000원인가? SM도 900원 하는 주식이었어요. 900원. 심지어 거기는 2009년까지 900원 천 하는 주식이었는데 그게 지금 3만원까지 왔습니다. 거의 뭐 삼성 엔지니어링 준하는 상승세. 이제 그것 때문에 야,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이렇게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뭐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혁신기업의 형태로 한번 책을 써달라 라고 저는 요청이 왔길래, 더 이상 미루다가는 아마 못 쓸 것 같다. 저는 이거, 이 책을 막 이런 유의 책을 한 번도 못 쓰고 이 회사를 떠나면 너무나 오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늦겨울에 제안을 받고 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쓰기 시작했는데 막상 쓰다 보니 얘기들이 좀 줄줄줄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보다는 좀 짧은 기간 동안에 좀 집중해서 썼던 것 같고. 근데 다행히 책을 쓰는 와중에 이번에 K-POP 유럽 열풍이 뭐 기대치도 안 하게 불어가지고 지금 좀 더 화제가 좀 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보기엔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내용일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의 퀄리티는 여러분들이 평가하신 거고, 근데 책의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글들이 딱 두 개였어요. 하나는 연예부 기자들이 쓰는 가십성 기사, 그냥 팩트 연예 기사 플러스 가십성 분석. 한예슬이가 온 게 잘한 건가? 얘가 왔는데 뭐 이런 것들. 두 번째는 식자들,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나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가끔 엔터테인먼트 관련돼 가지고 뭐 그 주가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심리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서 그냥 어떤 현상에 대해서 K-POP이 인기가 있을까요? 현상을 분석하는 그 정도가 아마 글이나 방송에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현업에 있다 보니까 그 실무를 하다 보면은 그런 피상적인 거 말고 실제 얘네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보이고, 어쨌든 제가 그 중간에 이제 공부를 한번 하러 갔다 오고, 예전에 엔터테인먼트 경제학을 쓰면서 나름대로는 어떤 팩트를 경영학적인 현상으로 좀 분석을 해보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도 연예신문에 나오는 현상을 경제경영의 랭귀지로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책을 쓰게 됐고요. 서론이 지금 굉장히 길었는데, 자, 그 어쨌든 이 책에 제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앞부분에 대해 커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성을 잃지 마라, 스트릿 스마트하게 기획하라, 그 다음에 감성 디테일을 활용하라. 요 세 부분이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를 갖고 있는 엣지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마 벤치마킹 해야 될 것들이고, 네 번째 구성원을 즐겁게 하고 히말라야에서 경쟁하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뭐 벤치마킹 할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저희가 그 일반적인 현상들을 제가 분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구성은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원래 책의 구성은 챕터가 다섯 개고, 각 챕터마다 챕터에 설명글이 있고, 그 설명글 뒤에 그 각 사례, 케이스 스터디들이 많게는 여섯 개, 작게는 네 개 정도 있는데, 제가 이제 요 전에 강의를 할 때 이 시간을 이제 5분 1로 나눠가지고 앞에 그 이 챕터 1, 그러니까 챕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한 반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례 중에서 메인 사례를 하나 뽑아가지고 했더니 시간도 좀 안 맞고 앞부분이 별로 재미가 없다, 차라리 사례가 낫겠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은 제가 앞에 이제 그 리드글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설명만 하고 차라리 각 챕터별로 사례를 한 두 개 정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야생성을 잃지 말라라는 게 일단 저번 첫 번째고요. 이게 도요타하고 지금 최근에 어제 핵폭탄 기사가 났죠. 구글이 모토로라를 인수했습니다. LG전자 주가가 어제 다시 곤두박쳤어요. LG전자가 거의 예전에 한 2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6만원인가? 주가가 올해만 해도 12만원에서 6만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환경변화에 적응을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회사를 블레임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너무 환경이 빨리 바뀌는데 이 환경변화에 빨리 적응을 못하면, 아니 도요타가 아니면 닌텐도가 그런 진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경영학 그 케이스 스타 성공 사례로 뽑혔던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노키아 지금 현재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한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상황인데, 결국엔 이 친구들이 이 대기업의 공룡병에 걸려있고, 이 공룡병에 걸려있다는 거는 초기에 벤처마인드, 야생성. 야생성이 뭐냐면 저런 겁니다. 여기 지금 그 얼룩말과 사자가 나오는데, 얼룩말은 저기서 도망 못 가면 죽죠. 사자는 저기서 못 잡으면, 제가 아마 오래 굶은 친구라면은 아마 뭐 자기도 몸이 되게 힘들 거고, 그러니까 적자 생존입니다. 그러니까 정글 속에서 네가 죽고 내가 살고, 이런 야생성. 그게 사실 회사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도 별로 없고 죽기 사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회사 기업이 커지고 막 매출이 뭐 천억, 1조 넘어가면 시스템이 아무래도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등한시하게 되고, 등한시하는 순간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기업과 같은 그런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는 게 챕터 1의 이제 그 주요 상황들입니다. 자, 브라나이드 걸스. 제가 사실은 이 책을 쓰게 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연초에 그런 제안이었지만,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는 걸 본격적으로 생각한 사실 브라나이드 걸스였어요. 2008년 여름에
지금 저기 기억나는데 그날 2008년 여름 일요일 날 오후 한 5시 4시경이었습니다. 8월 달 딱 지금 같은 때였네요. 그날도 그 주중에 힘든 음주 활동에 힘들어서 주말에 이제 거의 저는 이제 소파에 누워서 약간 루게릭 환자처럼 리모컨과 눈동자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행위를 한 몇 시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왜냐면 SBS 인기가요를 딱 하는데 저는 이제 비몽사몽간에 들었는데 가수가 누군지 몰랐는데 애들이 나오는데 엄청난 애들이 나와. 그래서 야 저런 애들이 있어? 근데 끝나면서 봤더니 브라운 아이돌걸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혈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걸 보고 야 쟤들 대단하네도 있지만 어제 저걸 보고 야 저게 혁신이구나. 저걸 한번 써야 되겠다. 사실 2008년 8월 달에 생겼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가장 앞으로 빼놓은 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브라운 아이돌걸스의 Before and After입니다. 이 저희 이제 성형외과 앞에 가면 Before and After 있는 지금 이게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끝에서부터 여기 미료 여기 나르샤 아 근데 이런 거 출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은 머리 보는 게 비슷하네요. 그 다음에 제아 자 그 저희가 엠넷이다 보니 희귀 영상들을 좀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들 데뷔할 때 동영상들이 사실 거의 없어요. 왜냐면 1집 2집이 뮤직비디오는 있는데 얘들 출연 안 합니다. 다 그냥 다른 배우들 출연해요. 왜냐면은 이 친구들은 비주얼 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컨셉은 보컬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2006년, 2000 4년도에 그 아까 이제 저희 엠넷 소속이었던 그 SG 워너비가 소몰이 창법으로 시작한 다음부터 뭐 VOS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라운 아이드 소울에서 가창력이 있는 남자 그룹들이 되고 나오다 보니 2006년도에 가비 NJ, 시아, 그다음 브라운 아이드 걸스 세 팀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아 같은 경우는 남규리가 약간 그 보컬 위주의 그룹 치고는 굉장히 비주얼상이 뛰어난 친구였기 때문에 남규리의 인기를 바탕으로 좀 쭉 치고 나왔고 브라운에서 지금 현재 다가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노래까지 이지가 히트를 못해요. 히트를 못하다가 그 2007년도에 LOVE라는 약간 일렉트로니카 풍을 내가서 조금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보컬의 역량을 좀 많이 줄인 거죠. 그리고 2007년 말에 그 히트송 어쩌다가 이 어떻게 보면 후크송의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원더걸스의 노바디, 손담비의 미쳤어 막 이런 후크송들이 막 나올 때 어쩌다가 가장 후크송의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어쩌다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팬들 사이에서는 이거 변절이다. 우리의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어떻게 후크송을 부르냐. 그래서 굉장히 찬반 양론. 야 그래도 뭐 대중이 좋아하면 좋지 않느냐. 또는 이거 변절이다. 찬반 양론이 있었을 때 그 다음 노래가 어떤 건지가 굉장히 궁금했죠. 야 그럼 쟤네들이 변절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까? 아니면 어쩌다랑 비슷하게 갈까? 라고 모두 다 궁금해하던 차에 그 가인이 이 스모키 메이크업을 한 다음부터 이런 얘기가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 그 여자는 아이라인까지가 눈이고 남자는 깔창까지 키다. 이게 이제 20대 애들한테 격언처럼 이렇게 통용되더라고요. 아직도 계속 이 아이라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관건 뭐냐면 어쩌다가 성공을 했어요. 그 노래가. 성공을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투자한 노래였는데 저희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거 굉장히 생각보다 수익도 많이 나고 이대로 가면 좋겠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대로 가면 안 된다. 반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 네가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투자자인 저희 CJ가 굉장히 전략적인 결정을 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 변화 분석입니다. 이때가 2008년 초 2008년 이제 이때인데 사실은 그 당시 어떤 시점이냐면 원더걸스의 노바디가 2007년 가을에 나와가지고 단연 탑으로 올라왔고 소녀시대가 2007년 여름에 나왔는데 별로 크게 인기를 못 끌 때였어요. 21 안 나왔을 때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4minute rainbow secret 다 안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여기는 시장을 본 거예요. 야, 우리가 지금 어쩌다 약 살짝 떴지만 어쩌다 혹시 뭐 뮤직비디오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쩌다에서 걔네들의 메이크업과 이 춤추는 거는 학교의 수준입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 지금 아브라카타브라고는 견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은 걸그룹 대전으로 가는데 여기서 어쩌다 이 컨셉으로 한 번 더 하면 묻힌다. 여기서 혁신을 해야 된다. 라는 게 내부적인 의견으로 대두를 했습니다.
반대도 반영이 있었죠. 야, 이걸로 충분히 성공했는데, 우리 노래 잘하는 애들인데, 야, 이것만 해도 지금 오버한 건데, 더 하면 안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에 고민 끝에 환경 변화를, 야, 조만간 걸그룹 대전이 일어난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냐. 핵심 역량을 구성한 거죠. 브라운 아이드 걸스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은, 누가 보기에도 보컬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 가지고 있지 않은 건, 일반 걸그룹들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비주얼과 퍼포먼스였어요. 그건 가지고 있지 않았고, 사실은 걸그룹들한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보컬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블루오션이라는 책을 보셨겠지만, 거기에 태양의 서커스 사례가 나옵니다. 굉장히 유사한 사례인데, 그 코끼리 사자 같은 동물쇼가 전통적인 서커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닭을 끌고 다녔는데, 호랑이하고 토끼, 코끼리 관리 비용이 너무너무 들고, 근데 관객들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태양의 서커스에서는 과감하게 결정합니다. 그 전까지 핵심 역량인 줄 알았던 동물쇼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 전까지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스토리를 집어넣죠. 그래서 태양의 서커스가 빅히트기로 가게 되고, 그 지금도 블루오션의 대표적인 사례로 쓰이고 있는데, 이 부하골의 전략이 똑같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핵심 역량. 근데 그 핵심 역량은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아.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핵심 역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비주얼, 그러니까 메이크업과 안무에 집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친구들을, 물론 약간 뭐 튜닝을 좀 했겠죠. 근데 메이크업과 헤어와 뭐 스타일 좀 바꿔봤더니 이렇게 환골탈태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들은 어쨌든 어쩌다가 히트를 했지만, 여기서 그대로 가다가는 어차피 자기들은 괴멸할 수밖에 없으니 승부수를 띄운 거고요. 그 승부수는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 역량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사례는 사실 뭐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을 때, 어쨌든 지금 우리 연예계나 뭐 스포츠계나 생활문화계 저희 주변 일상적인 일들이 사실은 그 맥락을 타고 들어가면, 맥락을 타고 들어가면 다 기능학적인 또는 뭐 인류문화적인 또는 심리적인 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브라운 아이드 걸스 같은 케이스가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례들 같은 경우도 좀 유념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보아와 동방신기 거인데, 그 SME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성공을 했는데, 페이스 1이 보아와 동방신기입니다. 페이스 2가 소녀시대고, 페이스 1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전략을 보통 얘기할 때 그 멀티 도메스틱 전략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는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지에 맞게 들어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진정한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그냥 이걸 가지고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다 가는 겁니다. 소녀시대처럼. 2000년대 초에 보아가 일본에 들어왔고요. 2000년대 중반에 동방신기가 들어갔는데, 조금은 틀리죠. 그러니까 보아는 한일 동시 대비고, 동방신기는 이미 한국에서 탑스타일 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공통점은 어쨌든 한국에서의 프리미엄을 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당시 SM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주가가 35,000원이 됐는데, 그때 계속 뭐 1,000원, 2,000원 떼었어요. 회사 수익이 안 나니까. 왜냐하면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2000년대 초, 그러니까 아마 제 책에 있지만 2001년에 그 GOD 5집 길, 그 노래가 마지막 밀리언셀러입니다. 1990년대까지는 웬만한 가수들은 다 내면 다 밀리언셀러였는데, 이제 보아나 동방신기급도 한 30만 장이 넘기 힘들었고, 지금은 10만 장도 넘기 힘든. 그러니까 음원 수입이 이렇게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그게 되다 보니까 생존에 직결한 거죠. 해외로 가야 되겠다.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고 거기는 불법이 그나마 제일 적다.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존을 위해 가지고 SM도 전략적인 결정을 했고, 그 보아, 10대의 그 어린 소녀인 보아와 한국에서의 탑스타인 동방신기는 일본을 갔고요. 특히 동방신기의 고생이 이루 말할 때가 없었는데, 동방신기 같은 경우는 ABEX라는 회사하고 이 에이전트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컬라이즈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ABEX랑 계약을 하고 ABEX의 아티스트로서 일본에 데뷔를 한 겁니다. 신인으로서. 근데 문제는 그 보아가 ABEX라기 때문에 동방신기도 같이 ABEX랑 했는데, 이 ABEX라는 회사는 여자 가수한테 되게 특화된 회사입니다. 아무런 아메이 같이. 그러다 보니까 남자 가수는 그 자니스라는 회사를 통해서 가야 되는데, ABEX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지상파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한국에서는 탑사인데, 한국에서는 뭐 공항 딱 내리자마자 뭐 우리 박순이들이 줄을 쫙 쓰고 막 오빠 막 그러는데, 일본에 가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주로 지방 행사 다닙니다. 케이블 TV 가서 뭐 소 젖자기, 그 다음에 뭐 말 우유 마시기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신선스러운 삶을 보내고 결국에는 실력을 인정받아서 탑스타가 된 거죠. 일본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에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SM 엔터테인먼트가 생존을 위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을 그 당시였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티 도메스틱, 그러니까 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을 쓴 거고, 굉장히 방향을 잘 잡은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 그러니까 10대 이제 중후반인 보아와 20대 초반 청년들인 이 동방신기가 가서 한국에서의 모든 프리미엄을 버리고 헝그리 정신으로 성공했다라는 게 이제 주요 내용들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뭐 박진영의 케이스, 그다음에 이제 뭐 김정은과 싸이의 케이스는 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챕터가 스트리트 스마트입니다. 여기 이제 오현경인데, 이 사진이 이제 그 지붕 뚫고 하이킥에 나오는 오현경. 그래서 이 혹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현경하고 정보석이 부부였는데, 정보석이 대학교 다닐 때 연애를 하는데 오현경이 무슨 운동선수였어요. 연애의 젬병입니다. 남자를 사귄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이제 정보석을 처음 사귀었고 약간 이제 스킨십을 할 단계가 됐는데, 근데 키스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그 당시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책을 삽니다. 키스하는 법. 복물에요. 그 책에는 친절하게 눈을 감고 입을 벌리고 혀를 날름 내밀고 혀를 학처럼 구불려라. 이게 그 우리 군대에서 뭐 집총각계 16개 동작처럼 이렇게 쫙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영역이 맹렬하게 마스터라고 정보석을 만나서 시도를 했는데 개망신을 당하죠. 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글로서 배운, 그러니까 그 당시 이게 이 코너의 제목이 키스를 글로 배웠었어요. 그러니까 키스를 글로 배웠다는 게 얼마만큼 사상 누각인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고, 근데 사실 저희 회사에서 보면, 여기 직장하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내에서 가끔 큰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떤 뭐 그룹의 전략통이다, 재무통이다, 이런 사람들이 뚝뚝 내려옵니다. 경험이 별로 없어요. 아마 출신은 MBA 갔다가 컨설팅 회사 갔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상당 부분이 현업의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이론상에서 배운 기기묘묘한 슬라이드와 통계자료와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100% 활용해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근데 그런 디시전들은 사실은 실무 경험들을 쭉 해온 사람들이 삶의 통계거든요. 내가 일을 해보니까 아 과거엔 이랬지, 이랬으니까 이랬지 라고 해야지 빨리 찾아가는 건데, 도상에서만 배운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문제점이 계속 생깁니다. 그래서 그 제가 옆에 월스트리트 같은 경우가 이번에 2008년도 금융위가 대표적인 케이스였어요. 금융공학 공부한 애들이 MBA에서 2년 동안 금융교학, 금융공학 공부하고 엑셀의 그 많은 기능 등을 아는 애들이 월스트리트를 가서 한 거는 엑셀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돌려가지고 그 모기지 파생상품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서프라임 모기지 없죠.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채권을 증권으로 만들어가지고 뿌렸고, 그 증권을 또 증권으로 만들어가지고 폭탄 돌리기 한 거죠. 쭉쭉쭉. 누가 했냐?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 있습니다. 엑셀에 보면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가요 그게. 근데 결국에는 시작 자체가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게 암만 돌려도 결국은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게 터진 게 사실은. 그러니까 진짜 그 실무 경험이 없이 페이퍼상으로 배웠던 게 결국에는 전 세계 공황을 일으킬 정도 문제를 야기 지금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에 촉이라고 되어 있는 게 사실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촉이 있다는 얘기예요. 촉. 이 촉이라는 게 그 약간 스트리트 스마트의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그 제가 이제 앞에 잠시 설명을 빼먹었는데, 스트리트 스마트의 반대 개념이 북 스마트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배운, 우리가 얘기한 책 똑똑이, 헛똑똑이, 너드 이런 애들. 이제 북 스마트. 근데 스트리트 스마트는 이제 세상살이 지혜를 얘기하는 거고,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얘기하는 촉, 촉이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 스트리트 스마트하고 연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이거 무슨 뭐 당연히 뭐 경영학 수업을 받은 것도 아닐 테고, 그 사람들은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잘 모릅니다. 그냥 느낌상, 감각, 트렌드 이런 거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의 모든 스탠다드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면은 관객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마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야 공급자 마인드 좀 버려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듣는데 실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저도 하다 보면 뭔가 좋은 상품을 기획을 하다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내가 재밌는 걸. 근데 사실은 이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거 살래? 라고 하면은 제가 사기도 안 살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막 기획하고 있다니까. 근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과 파워포인트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야 고객이 좋아할까? 재밌어 할까? 이렇게 춤추면 멋있어 할까? 이 잣대 하나입니다. 이 잣대 하나 가지고 간 게 그게 촉이고요. 그게 달리 표현하면 스트릿 스마트인 거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슈퍼스타 K2입니다. 지금 이제 슈퍼스타 K3 혹시 지난주에 원을 보신 분들 계십니까? 그 내일 2 하는데 2가 아니라 이제 2편을 하는데 그 여기 있는 밑에 두 명이 필입니다. 이 친구가 메인 필이고 여기 친구가 서브 필이고 이 친구는 이제 슈퍼스타 K1, 2를 다한 친구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2 때부터 조인했고 이 친구는 사실 엠넷에서 굉장히 유명한 애예요. 예전에 그 슈퍼스타 K 이전에 가장 엠넷의 최고의 히트 프로그램이었던 재영유의 순결한 식구를 찍은 친구입니다. 굉장히 약간 똘끼가 많은. 그러니까 이 두 친구들이 2 때 만났으니 어느 만큼 재밌는 거를. 그래서 자 고객의 시간에서 접근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라. 제가 지난주 슈퍼스타 K1을 보고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1편을 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슈퍼스타 K2의 1편이 시청률 한 4%대였어요. 근데 지난주 보니까 8.5%, 최고 시청률 9.9% 가더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1회부터 5회까지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냥 시청률 고만고만합니다. 하다가 슈퍼위크라고 지금 이제 지역에서 하는 친구들을 뽑아서 2박 3일 동안 여기서 그룹 미션, 그 다음에 뭐 개인 미션을 통해가지고 탑10을 뽑는 과정이 있어요. 2박 3일 동안. 그 과정이 작년 같은 경우 6회, 7회, 8회를 통해서 발생했는데 6회부터 시청률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그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지상파 캡을 통틀어가지고 시청률 순위를 따지면 아마 제 1위가 첫사랑, 최수정, 이승연 중에 첫사랑이고 2위 뭐 사랑이 뭐길래 뭐 그다음 제빵왕 김탁구 뭐 쭉 나오는데 1위부터 10위가 다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우리가 암만 막장 드라마야 욕을 하지만 주인공이 출생의 비밀이 딱 드러나는 순간에 끝나 그러면 다음 편은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고민에 빠졌다가 뭔가 누명을 벗는데 교통사고를 당해 그럼 다음 편은 안 볼 수가 없죠.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날랑말랑 하면서 끝납니다.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의 연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가 당연히 이 시청률을 계속 견인을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슈퍼스타 K는 드라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무한도전이나 1박 2일 같은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나오는 그냥 오디션이었거든요. 그 작년 슈퍼스타 K의 최고 시청률 18.2%가 나왔는데 그 흔히 케이블 시청률은 1%가 넘으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종편들이 올해 좀 생기는데 종편들 아마 1% 넘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업계에서는. 1%가 넘으면 대박인데 그리고 그 케이블 시청률 곱하기 10을 하면 이게 지상파 시청률이다. 그러니까 1%면은 지상파로는 10%, 2%면 20%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18.2%라는 거는 나올 수가 없는 숫자인 거예요. 사실. 상상을 초월한 숫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작년에 슈퍼스타 K가 그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선정한 2010년 히트 상품의 1위가 스마트폰, 2위가 슈퍼스타 K2였습니다. 그 정도로 전국가 화제가 됐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서 이제 전문가라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기자들이나 주로 교수들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꼽은 슈퍼스타 K의 성공 요인이 보통 한 세 가지 정도로 비교를 됩니다. 첫째는 예능 다큐의 성공. 예능인데 약간 다큐 같이 감동을 막 자아내고 지난주 봐도 막 그 아빠가 돌아가신 손예림이 나와서 막 그 부르고 막 이런 것들 예능 다큐의 성공. 두 번째는 전 국민 문자 투표를 통한 시청자 참여. 사실 그 1편에서는 시청자 투표 한다고 되게 방송에서 욕을 했었어요. 저게 무슨 1등 선정이냐. 근데 저는 그 시청자 참여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가 허각의 우승으로 귀결되어지는 공정사회. 이게 세 가지가 작년 슈퍼스타 K2의 그 인기 원인이라고 일반적인 매체에서 얘기한 원인이었는데 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이제 하나 간과한 건, 사실 일반 시청자들은 뭐, 야, 이게 공정사회야. 막, 이래서 보진 않거든요. 그냥 재밌어서 봅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시청률을 끌어올리는 가장 큰 원인은 재밌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눈높이. 고객이 뭘 좋아할까? 뭐, 공정사회, 뭐, 국민투표 아니고, 재밌는 걸 보는. 그 재밌는 데 집중을 했고, 그 재밌는 걸 집중해서 만든 게 사실은 이 두 명의 PD가 가진 편집의 힘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지금 이제 슈퍼스타 K3 보면은 12개월 동안 테이프 2만 개 찍었다 그래요. 그 2만 개를 슈퍼스타 K 사무국에서 다 봅니다. 애들이 밤을 새면서. 방송은 3개월 하지만 9개월 동안 애들이 그거 찍고 밤에 늘 밤에 남아가지고 밤을 새면서 그걸 다 보고. 그래서 제일 재밌는 장면만 뽑아서 웃음과 눈물과 감동과 욕망 이런 것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1시간 반짜리 편집을 하는 거예요. 편집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그 보실 영상은 아까 이제 6회 이렇게 끝났거든요. 그 다음 7회가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그 아 일단 요거 먼저 보니까 7회의 마지막이 그러니까 아까 6회가 끝나는 게 존박의 이제 첨일도 사건이었고 이때부터 시청률이 쫙 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장 드라마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렇게 끝나면 사실 이거 안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존박도 우승 후보였고 근데 우승 후보인 존박이 자기 앞에서 실수를 했지만 자기는 더 이상 노래를 잊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 두 명 중에 한 명, 이 두 명도 굉장히 우승 후보였는데 둘 중에 한 명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끝나버려요. 다음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편집의 힘이 따르게 발견된 게 있는데 그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우리가 반전 영화의 고전이 식스센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네 이렇게 끝나는 그 다음에 유주얼 서스펙트 제가 쩔은바리가 범인이네 뭐 이런 거 그 두 가지는 반전 영화의 고전입니다. 근데 한편 영화 그 데이비드 린치의 세븐이라는 걸 보시면 그 범인이 중간에 잡힙니다. 범인이 중간에 잡히는데 그게 이제 브래드 피트가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에 쟤를 죽일지 안 죽일지 그러니까 범인이 먼저 공개돼요. 그러니까 슈퍼스타 K는 이 한 편을 보다 보면은 반전도 있고 누가 될까 쟤가 떨어지겠지 했는데 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의 선공개 범인이 먼저 공개합니다. 첫째 장지혜는 우승 후보였거든요. 근데 시작할 때 장지혜 씨 얼마나 잘하고 떨어진 거 보셨어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김그림은 그 작년에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밉상 1호였어요. 거기서 아주 약간 얄미운 짓을 해서. 근데 김그림 떨어져야 된다 떨어진다 했는데 마지막에 김그림이 합격입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슈퍼스타 K가 지난주 방영 때 약간 굉장히 의례적인 통계가 나왔는데 이런 류의 프로는 사실 시청률 등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그 한 프로가 가는 동안에 한 시간 반 동안 하면 평균 8% 시작했다가 뭐 7% 갔다가 뭐 쭉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슈퍼스타 K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시작했을 때 시청률이 끝날 때까지 거의 플랫하게 갑니다. 이탈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시작을 이렇게 해요. 시작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끝날 때도 다음 편을 봐야 되고 시작할 때도 끝까지 봐야 돼.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편집의 힘. 그래서 그 사실 이 우리 저희 회사의 고배 같은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뭐 제 생각에는 사실 웬만한 지상파 PD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까 말씀드린 18.2%라는 거는 산술적으로 나올 수도 없는 아마 슈퍼스타 K만이 깰 수 있는 숫자일 겁니다. 아마 지금 저희가 사실 TV에서 코리아가 탤런트를 야심차게 밀었지만 시청률이 3%를 채 넘지 못해요. 아마 그 이번 주 결승인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잘. 근데 슈퍼스타 K만 유일하게 자신의 기록을 계속 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제가 이런 요 챕터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을 썼어요. 진인사 대천명 우리나라 말에 그 다음에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다 그 다음에 인생은 소설보다 좀 더 극적이다 마지막으로 주가 영역은 신의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사전에 재단하고 예견한 거에 성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말 그대로 진이사 대천명 하늘이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늘이 소설보다 더 각본 드라마인 스포츠 주가 예측은 신의 영역인 것처럼 상식을 뛰어넘는 성공을
그러니까 뭐 한 7% 8%가 아니라 18% 이렇게 가버리는 성공을 하는 거는 분명히 어느 신의 영역을 잠깐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의 영역을 들어간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고객의 시각. 내가 재밌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좋아하고 고객들이 원하는 고객의 시각에서만 집중을 했고 그걸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그 9개월 동안 그 젊은 친구들이 주말에도 못 놀고 밤에도 못 나가 놀면서 그 골방에 처박혀서 2만 개 탭을 다 봅니다. 그리고 뽑아낸 것들이. 그래서 그 상상을 초월하는 성공은 결국에는 인간의 노력 플러스 신의 영역을 가야 되는 그런 케이스의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슈퍼스타 K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한번 보세요. 슈퍼스타 K3. 아마 안 보신 분들. 그게 이제 금요일 밤 11시에 하는데 한번 보시면 아까 그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 그 다음 편을 못 보고는 못 베길 정도의 그 요즘 그 신문 보면은 악마의 편집을 악마의 편집.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던데 그 기자들이 그 정도로 놀랄 정도입니다. 그 시간 관계상 일단 뭐 다른 부분들은 좀 넘어갈게요. 이제 그 이거는 한번 설명을 다 해볼까요? 이거 그 빅뱅을 선발할 때 이것도 제가 이제 그 아브라카다브라 이후로 두 번째로 딱 보고 이거 제가 나중에 나 책 써야 되겠다 이 사례를 라고 한 건데 빅뱅을 선발하는 과정이 엠넷이 아니라 MTB에서 MTB 코리아에서 그 별을 노래하란가 뭐 그런 취지를 해가지고 한 6회분 정도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빅뱅 선발 과정. 근데 빅뱅이 사실은 G드래곤 권지용하고 태양 동영배는 13살 때 이미 YG를 들어와가지고 연습생을 6년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 데뷔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 둘이가 데뷔를 해야 되는데 둘만 하긴 그러니 그룹으로 가자. 그래서 한 3명 정도를 더 붙이자 라고 해서 서바이벌 같이 진행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 얘네 둘 말고 세 번째로 뽑힌 게 만장일치로 대성이 뽑힌 겁니다. 그러니까 대성의 캐스팅이 굉장히 그 의례적인 게 이 빅뱅의 탑은 기본적으로 외견상 전형적인 아이돌 모습을 하고 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근데 G드래곤하고 동영배, 태양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빅뱅이 가지고 있는 이웃집 오빠 같은 이미지는 아니고 얘네들 어떻게 보면은 아이돌 같고 어떻게 보면은 이웃집 오빠 같은 약간 어중쩡한 위치인데 탑이 딱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아이돌로 기울 수 있는 근데 거기에 대성이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특이하게 생긴 대성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약간 이상하게 되었네. 근데 사실은 빅뱅의 활용점정은 이 마지막에 있는 승리입니다. 이 마지막에 친구 아주 해맑게 오는 이 친구 얘가 데뷔했을 때가 아마 17살, 17이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G드래곤과 태양이 19, 대성 18, 얘 17. 근데 원래는 지금 비스트에 있는 장현승이라고 그 친구가 사실은 둘이 라이벌이었습니다. 둘 다 떨어져서 마지막에 장현승과 승리를 마지막으로 최종 경쟁을 붙었는데 마지막 경쟁을 하기 전에 승리가 양사장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얘기 한번 해봐봐.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은 저를 만약 뽑아주시면 저는 이 그룹에서 막내 역할을 할 것이고 형들이 멋있음으로 승부하면 저는 귀여움으로 승부할 거고 저는 형들보다 노래는 못하지만 춤을 잘 추기 때문에 춤으로 빅뱅에 기여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때도 약간 로게리 칸에서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야, 17살짜리 애가 그 얘기 뭐냐면 아마 양현석 사장이 가장 고민했던 거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내가 너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 한번 해봐. 기회를 주면 저는 뭘 잘하고요. 뭘 잘하고 뭘 잘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얘는 내가 이 팀에 이 조직에 어떻게 컨트리뷰션 하겠다. 어떻게 기여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스트릿 스마트 거죠. 이게 무슨 학문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어떤 NBA보다 전략적으로 자신의 포지셔닝을 정확히 찝어냈고 어떤 PR 회사보다도 더 강력하게 자기를 PR했어요. 그 17살짜리 승리가. 제가 이거 깜짝 놀랐던 거고 어떤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로 이제 그 스트릿 스마트함 때문에 빅뱅의 자원 배분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그 회사에서의 리더의 역할 중에 하나가 한정된 자원을 잘 배분하는 것인데
아마 요 방정식 잘 보시면 이해될 것입니다. 역량하고 일의 양하고 고난이 역량이 100 기준이고 근데 일량이 좀 많습니다. 역량보다. 근데 고난은 좀 작아요. 근데 고난은 작은데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가면서 합니다. 이건 되게 좋습니다. 문제 뭐냐면은 자 역량은 100인데 일의 양은 80. 별로 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고난이 120이야. 고난은 많습니다. 회사 이런 사람이 있으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회사 이런 사람 굉장히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갖고 있는 역량 대비 일의 양도 별로 없으면서 대신 고난을 많이 갖고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은 엉뚱한 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한정된 자원을 엉뚱하게 배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세 번째는 감성 디테일입니다. 감성 디테일은 그 제가 이제 책을 보시면 두 가지 하나는 팬과 관련된 그 모든 회사들은 충성 고객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팬도 사실은 고객의 한 부류거든요. 그러니까 팬 같은 고객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겠죠. 왜냐하면 충성 고객이고 그 회사를 위해 가지고 그 상품을 사주고 심지어는 그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도 사주고 그 회사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으면 신문에 광고도 내주고 이런 이 팬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내용을 좀 썼고 제가 오늘 그 자료에서는 감성 디테일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 소녀시대가 저희 회사에서 이제 그 PPI라고 하는 PPI 뭐냐면은 스타 그 포지셔닝 파워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가 그 얼마만큼 현재 그 이 포지셔닝 스타들 중에서 몇이고 얼마만큼 현재 힘이 있느냐를 따진 인덱스를 제가 매달 발표를 하는데 소녀시대가 지금 거의 한 2, 3년째 단연 1위고요. 그것도 1위랑 2위의 차이가 많이 나는 뚝 떨어진 1위입니다. 소녀시대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고 뭐 많은 뭐 기사도 나왔고 하고 있는데 그 저는 소녀시대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성 디테일이 크다라는 거고요. 감성 디테일이라는 말을 사실 이건 제가 썼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제가 쓴 이유가 어떤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그 결과의 미묘한 차이를 사전에 내가 감지를 해가지고 그 행동의 결과치를 최대화시키는 능력 좀 표현이 좀 되게 꼬여있죠. 어쨌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을 할 거를 대충 예측을 알고 그 반응을 최적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소녀시대가 춤을 추는 퍼포먼스는 뭐 전 세계 최고인데 흔히 얘기하는 소녀시대의 퍼포먼스를 그 굉장히 그 일사불란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사불란하다는 측면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우리 그 북한 뭐 피바다 가극단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치어리더 이런 사람들도 그에 못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이는 뭐냐면 일목요연하고 일사불란한 건 똑같지만 소녀시대는 그 안에 감성 디테일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성 디테일이 있다 보니까 그 딜리버리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합니다. 그 10대 팬들 사이에서 소녀시대 조종설이란 말이에요. 조종설. 그러니까 누가 조종한다. 얘네들이 너무 퍼포먼스가 완벽하다 보니까 마치 누가 조종을 하는 것 같다라는 그 일본 기자들이 이걸 보고 하는 얘기가 야 이건 과학으로도 못 이긴다. 그러니까 과학으로도 못 이긴다는 얘기는 이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막 이렇게 뭐 예쁘게 하고 뭐 이렇게 아기자기해서 막 정교하게 하는 건데 과학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건 말씀드려도 이 감성 디테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미치는 타인에게 미치는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 행동의 결과치 값을 극대화하는 그러니까 책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애교하고 교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교하고 교태를 사전상에서 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들에게 귀엽게 보이려고 아양을 부리는 모습 대충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사전적인 정의는 또 동일하나 너는 애교를 부리는구나 너는 교태를 부리고 있네 라고 어감이 확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행동은 똑같았어요. 이 사람들한테 귀엽게 보이기 위해서 아양을 뜬 행동은 똑같았는데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결과치는 천장지차입니다. 그걸 읽어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능력이고요. 소녀시대가 그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까 일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과학이나 매뉴얼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녀시대가 지금 1위를 계속 고공비행 중이랍니다. 그 다른 사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하다라는 걸 어떻게 보냐면, 어떤 대학생, 압구정동에 있는 대학생이 그냥 면티에 청바지 하나 입고 이렇게 지나가는 대학생이 한 명 있고, 어떤 시골에서 올라온 서울역에서 그 왁스를 듬뿍 바르고 울긋불긋한 꽃가라 남방을 입은 시골 청년. 둘 중에 누가 스타일리시하십니까? 보면 아마 백이면백 당연히 압구정동 청년 보고 스타일리시하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둘 다 나름대로는 멋을 낸 겁니다. 그 멋을 냈다는 행위와 목적은 동일하나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은 천양지차라는 거죠. 정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을 위해서 막 되게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멸사공호하는 이미지고, 어떤 사람들은 파퓰리스트입니다. 저거 무슨 뭐 계속 대중 인기 영합주의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이 차이를, 이게 정치든 경제든 인간관계든, 이 차이를 미묘하게 끄집어내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정치에서건 경제에서건 인간관계에서는 위너가 될 텐데, 불행히도 그 차이를 미묘하게 잘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더 불행한 건, 그런 것들은 매뉴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교본으로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애교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교태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끔 이제 뭐 예능 프로 보면은 무슨 뭐 콧방 뭐 코평수를 넓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김연아 같은 애가 그렇게 하면은 정말 귀여워 보이는 거고, 뭐 개그우먼 어떤 사람들이 하면은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거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사실은 그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스템화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전에 그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GM기획을 저희가 어떤 인수를 해가지고 같이 가다가 저희의 목적은 연예기획사를 더 이상 이렇게 이제 그냥 주먹구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기업의 시스템으로 끌고 들어와서 도제 방식의 이 업무 스타일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가 뭔가 좀 체계적인 좀 매뉴얼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해보자라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고요. 또 실제 만약 그렇게 됐다 손 치더라도 아마 퍼포먼스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야생성과 스트릿 스마트와 감성 디테일을 죽이는 행위니까. 그래서 그 이 대한민국 연예 기획사들이 굉장히 챌린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를 좀 뭔가 시스템화하기 힘들다라는 걸 챌린지를 많이 받는데, 반면 이게 시스템화하고 매뉴얼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녀시대의 1위, 그다음에 대한민국 걸그룹들의 이 인기가 못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서 뭐 아무리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도 중국에서 그 뭐 13억 인구를 가지고 애들 뽑아도 못 따라오는 게, 13억 인구 중에서 뽑으면 소녀시대보다 더 예쁘고 늘씬한 친구들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SM이 가지고 있는 그런 SM의 뭐 그 요즘 뭐 이수만 회장이 CT라고 그러죠. 컬처 테크놀로지. 어떻게 보면 그 CT 컬처 테크놀로지의 표현되는 방법의 형태가 이런 감성 디테일입니다. 못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어떻게 답을 했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GDP를 견인하는 대표적인 효자 종목은 뭐 스마트폰, 스마트 TV, 반도체, 자동차, 철강, 화학 뭐 이런 것들, 중후장대한 것들이죠. 근데 이런 산업들이 아마 계속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갈 수 있을까? 그건 퀘스천. 왜냐하면 저희가 과거에 못 그랬던 것들을 미국과 독일과 일본을 다 따로 따라잡았고, 지금 중국의 상당 부분은 따라오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제조 베이스의 것들은 기술 격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노동력과 인건비의 싸움으로 귀결된다면 아마 결국에는 대체제,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니까 대체제가 필요한데, 그 대체제가 뭐냐, 결국에는 문화 콘텐츠 사업도 그 대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능성 중에 하나는 그 콘텐츠 사업이 김영삼 정부 때 금과학조가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는 주라기 공원 한 편이 현대자동차 150만 대 판 것보다 수익이 더 크다. 이게 90년대 중반에 나온 얘기인데 아직도 콘텐츠 산업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과학조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유는 결국에는 콘텐츠 산업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한 복제됨에 따라 변동비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칸필 찍어놓으면
미국에 팔든 독일에 팔든 극장 10개에 팔든 20개에 팔든 필름값 좀 더 들어갈 뿐이지 변동비가 거의 제로 갈 거예요. 근데 자동차나 휴대폰이 안 그렇지 않습니까? 변동비가 뭐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있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기술의 격차를 줄이고 인건비 싸움을 하면 따라갈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가, 팔로워들이 따라갈 수가 있는데 이런 감성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저희가 IT로 이뤘던 이런 그 성취보다 오히려 더 큰 성취를 양적으로나 기간적으로나 더 크게 오래 가지고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 중에 하나가 감성 디테일입니다. 여기 지금 밑에 있는 게 이게 애교와 교태의 차이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여기 빅토리아인가요? 애교고 이 옥주현이 이제 이 트위터에다가 뭐 3.1절 뭐 유관순 필요 돼가지고 욕 봐가지고 그런 거. 감정이, 그러니까 감성 디테일하고 좀 틀린데 제가 요 챕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우리가 OST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 되게 인기가 있잖아요. 백지영이 OST의 여왕이 됐고. 그러니까 한류가 아이돌 그룹의 댄스 음악은 가능한데 사실 발라드 음악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발라드 음악은 퍼포먼스가 별로 없다 보니까 결국엔 노래 자체와 가사의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한국어로 불려지기 때문에 프랑스 애들이 에펠탑 앞에서 쏘리 쏘리는 따라할 수 있어도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게 감정입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OST, 그러니까 드라마의 음악을 묻어서 합니다. 이 왼쪽에 제일 위에 여기 약간 배용준처럼 보이는데 배용준이 아니고 본명이 민관홍이고 가수 이름은 류입니다. 류. 이 사람이 겨울연가의 타이틀을 불렀던 친구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미 잊혀졌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고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일본에서 탑플레이스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홍대 가합전까지. 그 이유는 뭐냐? 류 개인과 류의 음악을 좋아했다기보다는 겨울연가의 그 우리 둔상이와 막 그 최지우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정이입이 사실 된 거죠. 그게 감정이입의 힘이고 이 밑에 인순이와 이 김동률 이적의 케이스는 김동률 이적 카니발입니다. 이 두 친구들이 카니발이라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을 2000년 초에 90년대 말부터 잠깐 했었는데 이때 명곡 중에 하나가 거위의 꿈이었어요. 근데 거위의 꿈은 사실은 이제 인순이의 노래로 더 잘 알려진 국민가요처럼 됐는데 이 두 명이 불렀을 때도 사실은 이 노래가 그 음악 업계에선 명곡 중에 하나였습니다. 명곡의 반열에 올랐는데 이게 감정이입이 잘 안 되는 거라. 왜냐면 이적은 서울대 나왔고 얘는 연세대학교 나왔는데 난 꿈이 있어요. 뭐 거칠고 힘들고 남루하여도 뭐 깨치고 나아가 이길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서울대 연대 애들이 막 이런 감정이입이 안 되는데 인순이 같이 이런 온갖 세파에 찌들리고 실제로 거위의 꿈 같은 친구가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빵 터져버린 겁니다. 이게 감정이입이라는 게 그만큼 효과가 있는 거고 작년 슈퍼스타 K2에서 강승윤이가 본능적이라는 노래를 불러가지고 신인도 아니죠. 데뷔도 안 했으니까. 오디션 보는 민간인이 부른 그러니까 그 노래가 그 당시에 음원 차트, 저희 엠넷닷컴 포함해서 멜론, 벅스, 뭐 도시락 그 음원 차트를 거의 한 2주 동안 올킬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21 같은 애들이 나와도 한 이틀 이상 올킬이 힘듭니다. 근데 그 데뷔도 안 한 강승윤이라는 고등학생이 부른 노래가 2주 동안 올킬을 했다는 건 그 슈퍼스타 K에서의 그 굉장히 장면이 임프레시브였기도 했고 윤종신이 불렀을 때보다 본능적으로는 강승윤이 약간 삐딱하고 반항적으로 부르는 게 훨씬 맛깔스러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이입의 힘입니다. 제 마지막에 스타벅스를 하나 해놨는데 그 커피가 보통 한 4,000원 정도 하는데 커피 원가가 350원이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뒤집힌 적이 있었어요. 원두 원가가. 근데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스타벅스나 투썸플레이스의 커피 맛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그 스타벅스의 그 브랜드, 약간 된장녀의 본능, 그 다음에 은은한 음악과 뭐 그 커피 스멜 뭐 이런 거, 그 감성을 살아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 감성을 없는다는 건 그게 커피든 뭐 OST든 뭐 거위의 꿈이든 굉장히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 같은데 UV를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짧게 보셨지만 애들이 박진영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뮤직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진영 같은 정말 댄스의 화신이고 그 천재 작곡가에다가 이런 유명한 가수가
저런 촌스러운 복장에 촌스러운 춤을 추면서 웃질 않아요. 너무 진지합니다. 진지하기 때문에 되게 촌스럽게 보여요. 근데 촌스럽기 때문에 웃깁니다. 그리고 웃기기 때문에 얘네 영리함에 감탄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키치함, 키치라는 게 기존에 있는 예술을 조롱함으로써 반사익을 얻는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일부러 촌스럽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지산 락페스티벌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지금 가장 핫한 트렌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떤 고객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캐치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실어놓은 거고요. 연봉을 많이 준 회사, 어차피 밥벌이기 때문에 그 일의 성격이랑 상관없이 연봉을 많이 준 회사는 좋은 회사. 두 번째,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회사.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은 결국 인정받고 할 거기 때문에 그건 좋다. 세 번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회사.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즐겁겠죠.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도 잘 하지, 그러니까 돈도 많이 안 주고 잘 하지도 못하고 재미도 없는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거의 다 보냅니다. 상당 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좋아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썩 유쾌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사실은 그 어떤 소믈리에가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그걸 취미로 하지 일로 하지 마세요. 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남들을 재밌게 하는 행위는 그 과정을 저희가 하는 거고 남들을 재밌는 그 엔드 프로덕트는 저희가 즐기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즐기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은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가 스파이 명호는 재밌지만 그걸 찍는 한예슬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마찬가지 사실. 한예슬 두둔한 건 아니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그 과정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뭐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그렇게 아주 썩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취미로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밑에 이제 카네기 이 사람이 이제 그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그 찰스 스왑이라는 그 당시 전문 경영인 1920년대에 100만불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봉을 주고 스카우트 했는데 그 사람을 100만불 준 이유를 딱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찰스 스왑한테서 구성원들 즉 내 직원들한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나는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에 100만불의 연봉을 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재미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좀 너무 극과 극의 비유긴 하지만 콜센터에서 전화 받으신 분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일 컴플레인 얘기 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조립 공장에서 이렇게 컨베어 벨트 사시는 분들 재미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아까 찰스 수업처럼 조직적으로 재미있게 해줘야 됩니다. 고객이 왕이라고 100번 얘기해도 설명 소용없어요. 고객은 왕이라고 그러고 직원들을 경시를 하면 그 직원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게 저희 지론인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으면 고객들을 즐겁게 하고 싶으면 우리 구성원들을 먼저 즐겁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 리더가 필요하다라는 게 챕터 4의 대부분의 얘기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들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YG 양현석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양현석이 그 굉장히 엔터테인먼트형 리더로서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서두에 밝혔지만 사실은 굉장히 경영학적으로 아까 제가 부하걸 케이스도 얘기했습니다. 전략, 기획, 마케팅, 운영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게 아니고 되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표현이 서툴고 방식이 날 것 그대로다 보니까 야, 니가 무슨 뭐 저게 사업이야? 그냥 뭐 딴따라지 이렇게 폄하를 받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양현석 YG 패밀리입니다. 여기 아직도 자기들이 패밀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의리라고 해요. 의리 때문에 우리는 YG 안 나간다. 지금까지 YG는 그 아티스트하고의 계약 분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리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죠. 의리라는 게 약간 마초적인 단어거든요. 그 곽경태 감독의 친구 말못도 아이가 뭐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의리라고 하면은 야 얘들 무슨 뭐 조폭도 아니고 뭐 의리냐. 근데 사실은 의리한 이 사람들이 표현을 의리로 써서 그렇지 경영학적인 용어로 트러스트 신뢰입니다.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트러스트라는 책을 써서 장안의 화제를 일으켰는데 그 트러스트는 결국에는 상호감의 신뢰를 통해서 가치와 이런 것들을 상승시키는 그런 고급 재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은 YG는 무슨 마초 세계의 의리라기보다는 오너와 아티스트와 직원 간의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신뢰가 어떻게 보면은 전 직원을 주인으로 만들었고
주인의식을 가져라 가져라 뭐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는 결국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를 보였다 보니까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아티스트 간의 분쟁도 없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YG는 계속 빅뱅부터 2NE1까지 승승장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은 결국에는 의리라고 표현되지만 내용상은 신뢰인 이 양현석의 이 좋은 리더십이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건 뭐 제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아이돌 리더, 그러니까 리더가 여러 타입이 있는데 리더의 여러 타입들은 책을 보시면 나올 것이고 여러 형식이 있는데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무조건 내 말 들어. 야, 내가 빅뱅 G드래곤인데 내가 음악 다 작곡하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조건이 2M 내가 짬밥 제일 많고 내가 깝본 때문에 떴으니까 다 따라와야 돼. 이특이 내가 제일 나이 많으니까 슈퍼주니어 따라와. 절대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구성원들이 믿고 따라와 주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이런 소통이 없어요.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지금 이제 이렇게 사진이 나왔는데 이 뭐 사람 얘기는 아니고 요 이제 요 안에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위주로 조직을 드라이브했어요. 그리고 실적 위주로 조직을 드라이브하는 건 현대 경영학, 현대 인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통을 안 했어요. 나는 맞는데 야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와야 돼. 왜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조직적인 굉장히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마 여러분 다 아실 테고 결국에는 이 소통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거는 권한 위임입니다. 인파워먼트. 근데 권한 위임을 하는데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권한 위임을 하면 그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한 번 실수했다고 바로 혼내고 깨고 그러면 권한 위임이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겁을 먹어서 안 하게 돼요. 자, 올해 초에 생긴 호텔에서, 호텔 뷔페에서 한복 출입 금지,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암 환자 탑승 금지, 같은 케이스인데, 그 담당자들은 아마 매뉴얼대로 행동했습니다. 매뉴얼대로. 근데 사실은 창의적인 결정을 못했어요. 사실은 요즘 SNS 하시는 게 많은 상태에서 매뉴얼대로 했다가 바로 SNS 해가지고, 야, 누구 이랬다더라, 라고 하면은 바로 불매운동 들어가고 난리가 날 텐데, 그 직원들이 그 창의적인 결정을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이거 매뉴얼에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최소한 매뉴얼대로 따라가면 본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에 매뉴얼대로 안 하고 입장을 시켰는데 입장을 시키면 당연히 아무 문제도 없이 넘어가겠죠. 아마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100이면 100 그 위에 보스가 깼을 겁니다. 야 이거 매뉴얼에 못 들어오게 되는데 왜 태우냐. 이런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파워먼트도 해야 되고 인파워먼트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재단권도 주면서 작은 실수 정도는 어느 정도는 관용을 베푸는 문화가 돼야지 진정한 인파워먼트가 된다 라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뭐 어쨌든 뭐 하다 보니까 어쩌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 그 벤치마킹 해야 될 사항들은 1, 2, 3편에 많이 챕터 1, 2, 3에 있어서 제가 그쪽 시간 좀 많이 할애했고요. 4편, 5편은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오늘 책을 보시기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뭐 이 챕터 설명으로 마칠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조선일보의 주필이자 그 소설가인 선우휘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사람이 되게 달변가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후배들이랑 술 먹다가 야 에베레스트 산이 왜 세계에서 제일 높은지 알아? 라고 했더니 왜 제일 높으냐는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야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제일 높은 거야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히말라야는 다 높은 데들이니까 높은 데서 제일 높은 놈이니까 1등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걸그룹이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걸그룹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숫자적으로도 일본 걸그룹의 숫자적으로도 한 3배에서 5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저희가 거의 뭐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걸그룹의 숫자 수가 3배에서 5배라니 얼마큼 많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니까 지금 슈퍼스타K 올해 오디션에 197만 명이 지원했습니다. 저희 반 있느냐? 위대한 탄생 바로 있죠. 코리아가 탤런트 있고 무슨 뭐 탑밴드 뭐 그러니까 지금 오디션 공화국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SM에서 매주 하는 그 압구정동에서도 매주 토요일날 하고 있고 미국 LA에서도 매주 하는데 거기도 애들 또 몇 백 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풍. 그러니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에베레스트 산에서 제일 높은 산이 아니 히말라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의 치열한 걸그룹의 경쟁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전 세계 최고가 될 수 있고 현재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제 이 책의 마지막은 사실은 이 지속 가능함으로 끝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이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서빌리티,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감성을 파는 상품이고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2002년 월드컵 때 그 경제 유발 효과가 거의 뭐 몇 주였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한류 열풍이 전 세계에서 막 붐을 일으키고 서양 사람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하고 이런 걸 보면 가슴 뭉클한 것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저희가 이제 백범 김구 선생 이 그 나의 조국이라는 이제 그 마지막 명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나라는 가장 부국강병한 나라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가 된다는 것이 결국에는 세계 탑 클래스의 국가가 되는 것이고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나 동방신기의 로컬라이제이션으로 가면은 시장 사이즈는 갖고 올 수는 있겠지만 문화 강대국은 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한국의 걸그룹이 한국의 보이밴드들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건 대한민국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영리하게도 곡은 한국 작곡가도 있지만 해외 작곡가도 많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컨텐츠는 곡은 해외 곡을 쓰고 거기에 시스템은 아이돌 트레이닝 시스템, 한국적인 시스템을 얹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POP 제2의 한류라는 것의 근본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성 디테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들이 따라하기 힘든 작업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시점에서는 진짜 저희 그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문화 강대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에 제가 이 머릿말에 원래 썼는데 편집자가 저희 의도랑 상관없이 그냥 과감하게 커트를 해가지고 그 못한 내용이 있는데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요. 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꼭 제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책을 쓰십시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앞에 이제 뭐 구구절절히 제가 뭐 첫 번째 책, 두 번째 책 얘기를 한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 책을 쓴다는 건 그냥 우리가 MBA 학위 하나 받아오는 거 이상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습니다. 특히 한 분야에서 한 10년 정도 계신 분들이 그 분야의 책을 쓰면 굉장히 인정을 받고요. 실제 출판사에서도 그런 분들의 저자를 원합니다. 책 쓰는 게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책이 그 MS 워드로 바탕체, 폰트 10 이걸로 한 100장 넘잖아요. 그럼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생이 쓰는 리포트, 회사에 쓰는 보고서 보통 한 10장 넘습니다. 근데 사실은 분량으로 따지면 그 정도 분량이라면 크게 많지가 않고요. 자기가 어떤 기획을 하고 나의 전문성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챕터 구성을 하느냐만 잘 잡으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책이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그 뭐 책 낼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까 그래서 그 한 분야에서 한 7년이나 10년 정도 계신 분들은 꼭 책을 하나 써쓰셨으면 좋겠고 제가 아까 제가 이제 이 다시 완전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 전주 할매보쌈과 월팝과 브이정과 유니콘을 얘기했었을 때 저는 그 88년 이후로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꾸준히 이 유흥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그냥 술 먹고 놀고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전 그게 좋더라고요 그냥. 근데 제가 한동안은 야, 내가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돈과 너무 허송생활한 게 아니냐라는 후회가 들 때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영화 보고 TV 보고 음악 듣고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을 쓸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카다브라라든지 아까 빅뱅의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결국에는 쓸 수 없었던 것들. 그래서 사실 제가 책 서두에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 지금까지 내가 뭐 이렇게 여가 활동을 좋아하는 거를 내 인생에 부채로 생각했다. 그래서 내 인생 대차 대조표에서 부채에 있었는데 이 책이 결국에는 그런 여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자양분이 된 걸 인정하고
그래서 이 부채에 있었던 나의 지금까지 여가 활동들을 이 책을 계기로 자산으로 계정 변경한다 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 변함이 없고요. 근데 출판사에서 아쉽게도 그 문장을 지워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책에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책을 다시 보시면 될 것이고 결국에는 그 두 가지 첫째는 우리가 물가지를 보든 인터넷 기사를 보든 생활 속에 있는 모든 이런 현상들이 사실은 맥락을 타고 들어가면 그게 사람 심리, 경영, 경제 다 일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유심히 보시라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기회가 되시면 자기 전문 분야의 책을 쓰시라.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